출발진 슈와이드 2부의 최린아입니다. 코스피가 전에 여러 가지 이벤트, 옵션 만기, 그리고 예상밖의 금리 동결, 그리고 엔저와 북한 리스크 모두 딛고도 1950선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 분위기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흘 만에 약간 하락세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만은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이 코스닥은 꾸준하게 매입해주는 모습도 참 대조적으로 느껴지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다 조용하게 한 주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지났으니까 수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하고 수급 얘기 그리고 전략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상 밖의 금리 동결 진짜 깜짝 놀랐는데 북한도 미사일 쏠 수도 또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고 오늘까지도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일단 그 외국인 매수 어제 매수분이 정확히 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즉 이제 환율이 오를 만큼 올랐고 북한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결국에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코스피가 단순히 많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저께 옵션 만기를 앞두고 결국엔 그 결제 지수를 어느 정도 250 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선물과 현물의 그 연계된 현물이 들어온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자면요 저는 사실 세 번째로 좀 두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어제 현물을 사주지 않았으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포함한 이 포지션 그런 작업을 결국에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항상 만기 때 들어오는 외국인의 어떤 비차익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 그것들은 그 만기 날 좀 특징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순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매수가요. 지금 아침 이제 9시 반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만기 이후에 새롭게 즉 4월 만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5월 물이 또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국내 시장은 왜 옵션 만기에 항상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당히 국내 시장에선 그 파생상품에 대한 그 역할과 그 변동, 그 힘이 워낙 메이저들이 이용하는 파워가 세다 보니까 그 사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물 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분석법은 예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141억 지금 현재 사고 있고요. 물론 그 금액은 운수장비 아마 현대기아차를 지금 쇼커버링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억 정도. 전기전자 60억, 삼성전자 조금 소폭 사는 모습인데 아침 대비 순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내일 주말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아직 미사일을 뭐 거치대 내렸다 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봐서는 오늘 거래 금액이 적으면서 거래는 좀 한산하면서 지수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요, 사실 속내를 표현하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차익이냐, 아니면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냐, 어떤 게 우리 진심일까, 이렇게 좀, 말을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정확히 확증적인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연속성 항상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요. 2013년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것 같지 않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엔 기간은 대형주를 다 팔아서 중소형주를 사고 있죠.
오늘 하하급등 또 어떻습니까? 누텍케미칼. 아, 정말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참 계속 한숨만 나오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 자유 반등도 거의 주지 않고 주구장창 내리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OCI의 흐름을 사실 거의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하하급등 아직 어닝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여파가 나타난다. 어닝 발표되면서 더 떨어질 겁니다. 사실 대형주들이 완전히 기관이 버리고 있고요. 건설주 GS건설 오늘 하한가 연속 이틀인데요. 이 대형주가요. 이 대형주 지금 시가총액 지금 상당히 1조 8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엄청나게 날아갔죠. 이런 대형주들 기관이 왜 이렇게 손절매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엔 수익 내기 힘들다는 거죠.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들이 오늘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런 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예전과 너무도 다른 시장이다. 투자하기 힘들다. 즉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목을 매면서 결국엔 기다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상승하면 아 다음날 상승이다. 아 또 오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완전하게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엔 계속 말씀드렸던 한율 전쟁과 어떤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문제들이 지금 서로 결국에 선진국들이 그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기축통화의 어떤 한율 절하죠. 그런 어떤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이머징 쪽에서도 뭐 경쟁 국가인 사실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상 이 차별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GS건설 그리고 자동차주 가운데 모비스가 특별하게 많이 빠지는 것 실적이 정말 중요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갈 종목은 그래도 가겠죠. 오늘 개인분들을 위한 전략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전일 옵션 만기에 대한 소회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옵션 만기 사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제 코스피 200이요. 256이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252에서 25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약간 우에 1% 정도 더 올랐죠. 막판에 선물을 땡기면서 결국엔 코스피 255 콜을 결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255 콜이 어제 1.2 즉 1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결제를 시켜도 13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다지 뭐 대박이 사실 터졌다 옵션에서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요. 완전히 프리는 프리대로 외가는 전부 다 콜과 풋을 다 빼먹었고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막판에 올리면서 기간 즉 기간은 좀 하방을 보고 있었는데 역시 기간을 완전히 죽여놓는 그런 만기였습니다.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온 해석이 뭐였습니까? 연준의 그 이제 출구 전략 그것들이 결국엔 상당히 조기적으로 의논이 안 될 것이고 계속 연준의 부양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을 했죠. 그리고 밤사이 고용지표 상당히 좋아졌죠. 부활절이 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효과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건 호재도 호재고요. 악재도 계속 호재입니다. 미국은 계속 그러면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 그런 것도 미리 발표된 것들 제가 좀 사기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떤 이 돈이 풀리는 그런 시대에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시화될 수 있는 시대에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그 헷지용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이용하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즉 양적완화 출구 전략 이게 정말 가시화된다면 미국은 이 버블이 꺼질 텐데요. 지금은 계속 어쨌든 악재도 호재로 계속 둔갑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은 미국 시장이 쉽게 조정받진 쉽지 않을 거고요. 게다가 미국도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미국 시장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예상을 낮게 깔아놨습니다. 미국은 컨센서스를 낮게 깔아놓고 실적이 좋아지면 좋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끼워 맞추기 시기지만 결국 미국 시장은 항상 그래왔다는 겁니다. 왜 다우 산업지수가 30개 종목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조작하기 쉽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바치고 다른 걸 다 빼면 지수가 강보합을 만들 수 있듯이 그런 어떤 상당히 왜곡을 만들 수 있는 게 역시 미국 시장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결국 선진국들의 밥그릇 잔치상 돌리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커플링 그런 것들을 기대를 꼭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기가 끝나서가 아니라 어닝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곧 속속히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할 텐데요. 오늘 뭐 현대 모비스가 4.5%, 롯데케미칼 3.7%, 그리고 LG화학이 2%, 물론 GS가 3.4% 빠진 건 GS 건설 때문이죠. 지주회사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 뭐 SDX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뭐 8% 빠지고 있는 거지만 결국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요. 개별주들에 대해서 신고가 내는 거 다시 한번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종근당 제약주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내수주고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 GS홈쇼핑, CJ홈쇼핑 오늘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전부 다 음식료 업종, 유통, 내수 이런 업종이고요. CJ, CGV, 뭐 메일유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중국 소비주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내수주랑 또 수출주 중에서는 중국 내 소비주들, 그런 것들만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유동성이 붙어서 올라가긴 하지만 정확히 짚어야 될 거는요. 왜 신고가를 내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국엔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셨을 때 왜 어떤 것들을 어떤 업종을 투자해야 되는지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 눌림목 줄 때만 매수하셔도 하루 이틀 뒤면은 2, 3% 수익 나는 게 요새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의 법칙을 꼭 순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일단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실적 수급이 되니까 신고가를 내는 것이다. 신고가 개별주 눌림목 역시 매매 계속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 동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용 멘토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는 옵션 만기에 대한 평가 들어보고 싶은데 기관이 잘 안 풀렸던 날이라는 얘기가 있었네요, 방금. 네, 뭐 기관이 안 풀렸다라고 해석하기는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기관적인 문제는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부분에서 기관들이 시장 출발과 함께 양시장, 콜옵션과 풋옵션 시장의 매도 압박 부분을 가져갔다 보니까 관망세를 좀 일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승자는 별로 없었다. 결국은 이제 양관 구조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음 꼼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하방이 여론에서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반대 포지션, 즉 여론과의 반대가 만들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의 강한 상승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후폭풍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전반적으로 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약하지만으로도 그 후폭풍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잘 넘어갔던 것 같겠고요.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겠죠. 이번 주가 가장 최대의 긴장감 고조 시기다라는 언급과 함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신규적인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주체에서 매도를 나홀로 부분에서 나홀로 매도 압박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망 출발 이후에 개인들만의 가장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 하지만 이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오늘 또다시 개인들의 주도하는 장세라는 거겠죠. 개인들의 주도 장세 속에서 시장이 일일부로 변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난번 어제 끝난 옵션 만기 하방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프로그램 쪽 영향력으로 한번 보면요. 프롬 쪽에서 보신다라면 연재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바스켓들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는 강력한 수주 모멘텀 자체로 수주 모멘텀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강한 반등 모멘텀을 못 가져온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비어있는 바스켓은 채우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마지막 바닥에 대한 하방 경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선물 옵션 종합 차트를 통해서 3분봉 갭 보정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이제 제가 상단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결국은 터치를 하면서 추가 반등 모멘텀을 가져갔었죠.
하지만 종가상에서는 이탈을 하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어제 마지막까지 짜내는 즉 옵션 만기의 상단 레인지까지 좀 올라가면서 긍정이 돌출시켜 주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 그 상단을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없었겠죠. 또한 수급 주체적으로 개인들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역크로스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좀 발생이 되는 것처럼 현재 기준에서는 개인 수급과의 반대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 피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변곡점 잡으러 갑니다. 금일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변곡이 될수 있습니다. 255.75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55.75 자리인 바로 이 밴드입니다. 이 부분을 종가상의 이탈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또다시 상관없이 조정 양상 쪽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종가상 이 부분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올라타주면서 마감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또다시 상관없이 추가 반등 모멘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미리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위쪽 상단은 오늘 이 부분, 즉 257.4045 자리를 빠르게 뚫어서 올라갔을 때 일단 오늘 한 번도 못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위쪽 상단은 258.65까지 좀 열어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간 밴드는 그러다 보니까 257.45 정도가 걸려들겠죠. 그리고 하단 밴드는 현재 256.45 정도가 아니라 256.00 정도로 이 자리를 체크해보시면 보신다면 오늘 매매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눌린 매수를 잡기보다는 수급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들의 선물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리한 투자자니까 샘플러스 샌티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니까 고점 매도 전략 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과 반대로 매매하자 그리고 변곡자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알아볼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시각 업종목 이화전기.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화전기도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오르는 듯한 그런 차트도 보여주고 있어요. 인성정보 헬스케어 쪽인데요. 미국 쪽 헬스케어도 강세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도 하네요. 오늘만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에 띄고 있고요. 컴투스의 경우에도 타이니팜, 이 모바일 소셜게임이 라인 서비스 시작됐다라는 것이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GS건설이 오늘도 이틀 연속 하한가, 사상 최악의 1분기 영업이익, 영업 손실이 5,350억 원이 넘어서 어제 하한가, 오늘도 신용등급 전망까지 깎인 악재가 추가된 양상입니다. SF에 오늘 특별한 하락 지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잠시 쉬는 타이밍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낙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동양입니다. 어제 인수이양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한 10여 곳 정도가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대백화점과 M&A 관련된 재료가 지금 엮여있는 그런 동향인데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대응 전략과 상승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죠.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 오늘 이화전기부터 시작해볼게요. 경협주, 개성공단 쪽에 위치한 기업들이 강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대화 창구로 좀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슈들이 많았었던 경협 관련주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남북 대화 가능성에 의해서 좀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대북 송전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아직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좀 봅니다. 분명히 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좀 북한 리스크가 재차 좀 돌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좀 리스크 체크는 필요하다. 근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일단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바로 위에 걸려있는 뭐 60일선이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무드가 좀 개선되는 핑크빛 무드, 남북한이 핑크빛 무드를 다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60일선은 뭐 가볍게 뚫리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체크 같이 하면서 매매하시 트레이딩 하시면 재밌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성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어떤 업종들이 있죠. 바로 이 의료, 제약, 그리고 바이오, 이 세 업종인데, 제가 뭐 코스닥의 서태지오 아이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태지오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 3인조 그룹이 얼마나 이 국내에 팝계에, K-팝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의료, 헬스케어 장비 업종이나 제약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펼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전일에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 부분과 좀 키마축이 어떤 상승분이라고 좀 보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흐름들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업종이 바로 이 의료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컴투스입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했다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줬었는데, 최근에 뭐 그 하락폭들을 굉장히 좀 만회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어떤 2차 상승을 좀 준비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일단 타이니팜이 라인 서비스를 좀 시작하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바일 게임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주도 당분간은 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반기에 일단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트레이딩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기관 수급도 모바일 게임주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샀던 CD도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이었는데 인성정보 등 업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연결하기 위해서 HMC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S건설 어쩌죠? 지금 3만 5천원, 이제 잃어버린 8년 얘기도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어닝 쇼크 탓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뭐 5,354억 적자, 지금 뭐 사상 최대로 지금 나오면서 어제부터 계속 지금 하한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점하한가 두 방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현재 지금 100만 주 넘어가고 있고, 매도 잔량 280만 주, 뭐 매수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뭐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바로 뭐 하한가 풀려가지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거래량 보면서 매수가 얼만큼 들어오고 매도 잔량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크게 한번 훼손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혹시라도 하시더라도 짧게 보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종목인 SFA하고 동양, 사실 동양 얘기가 궁금하지만 SFA는 오늘 하락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뭐 SFA는 사실 뭐 이유 없는 하락입니다. 오늘 지금 뭐 소폭 하락하는 400원 빠져서 61,400원인데요. 오히려 오늘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부터는 계속 뭐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잠깐 3일 정도 양봉 그리면서 올라와서 잠깐 쉬는 그림이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림목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뭐 대장주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대 수혜주로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 쪽에서 이제 투자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지금까지 주가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목표 가격은 최근에는 뭐 7만 원대 이상 레포트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더라도 6만 1천 원 아래에서 일단 매수해서 짧게 6만 5천 원 정도 일단은 목표가 설정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뭐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투신들이 계속해서 6만 2천 원대에서도 뭐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3월 말부터 해서 4월 달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주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운 종목 동양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동양매직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이제 동양그룹 내에서 동양시멘트 뭐 채권 청약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오면서 발행에 또 성공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사업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 앞으로의 어떤 스케줄로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투자자분들 아주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재료 소멸로 인한 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그동안에 뭐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대모비스예요. 오늘 5% 넘게 급락해서 지금 27만 7,500원인데 왜 이렇게 모비스만 부진한 주가 흐름인 건가요? 지금 뭐 모비스 뭐 실적 부진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부터 뭐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지만 지금 어찌 됐건 간에 모비스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리콜 사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한 번에 지금 오늘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실적 악화 그런 전망 때문에 좀 오늘 한 번에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뭐 수급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기관 쪽 매도가 좀 유독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3일 연속 오늘까지 좀 매수해주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7만 7천원, 7,5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27만원대 중반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은 뭐 매수를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보면은 30조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약 한 10% 증가한 33조 1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조 9천억에서 3조 1천억. 뭐 실적에는 상당히 뭐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8,200억인데 한 500억 정도 줄어들어서 한 7,700억 정도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 지금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히려 부담 해소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현대모비스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승 차장님의 분석 들었네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쪽 매도 또 시작됐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대 초반. 네, 계속해서 전문가 공감도 체크합니다. 앞서 나왔던 전문가들의 전략 화면으로 이제 종합을 했는데 나오고 있네요. 자, 김동섭 이사님,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 강화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고, 우리 황규섭 팀장님께서는요, 대북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다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정도인 545포인트 코스닥 21선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셨고, 정광익 대리님께서는 추경에 따른 경기 개선 효과가 좋을 것이다. 어제 금통위 너무 실망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한편 이드코 대표님께서는요. 단기 매매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IT라든가 바이오 제약주 집중적으로 선별 매매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공감도 체크해 볼 만한 전문가는요. 오늘 동부증권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비슷한 의견 갖고 계신 분 몇 분 정도 계신지요? 한 두 분 정도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의 어떤 의견인가요? 향후 외국인 수급 매수 강화 여부 체크와 단기 매매 초점 IT와 바이오 두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IT나 바이오 쪽에 대한 단기 매매 이쪽도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의견도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현물도 많이 사고 선물도 같이 많이 사고 이런 구도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네요. 예, 그건 시장이 좀
그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거기에 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만의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IT와 또 제약은 어째서 좋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렇게 매수가 나오지 않지만 또 반대로 현물에 있어서 지금 매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금리가 동결이 되면 향후 이제 원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원화의 환율이 강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차익을 노리면서 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게 어저께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훈풍으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이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의 심리가 좀 더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좀 한 템포 늦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말에 계속해서 북한발 악재는 살아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낙폭과 대 반등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좀 일부 현금화를 좀 가지고 주말을 좀 편히 보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1분기 실적이 돌입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양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업종별 기업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슬림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이 좀 양극단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중공업이나 화학, 그 건설 쪽은 철저하게 실적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듯이 좀 실적이 철저히 뒷받침되는 쪽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실적 우려 때문에 낙폭이 확대된다라는 분석이 아주 많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도 되고 포트폴리오 이 종목 정도는 들어있어도 괜찮다 할 만한 한 종목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니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텍이라는 종목은 그 지금 이제 예전에 그 KG 이니시스라는 회사랑 회사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니시스였을 때 지금 이니텍을 따로 지금 그 BC카드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회사가 전혀 이제 다른 회사가 됐지만 하는 업은 모바일 보안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상거래 분야, 그다음 모바일 이런 보안 분야 이런 가치를 영위를 하다가 회사가 서로 분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니텍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지금 BC카드로 되어 있고 BC카드는 또 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T의 좀 손잡벌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2대 주주가 물량을 기관에 블록딜을 내놓으면서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 대비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 또 최근에 60일선에서는 꼭 그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 오르락 내리락 그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60일선 조정 후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는 한 5,050원 정도에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은 60일선이 있는 4,82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재밌네요. 60일선은 꼭 지켰던 이니텍, 60일선 정도 손절 놓고 7,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니텍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섹터, 하나의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안종호 팀장님의 이번 주 핫섹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팀장님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태양광 섹터를 선정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팀장입니다. 그 이번 주 제가 선정한 핫 섹터는 그 워렌 버핏이 그 최근에 그 투자하기로 해서 그 화제가 되었던 태양광 업종입니다. 네. 그래요. 워렌 버핏도 투자한다는 태양광.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오늘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중국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썬텍이라는 태양광 회사를 이제 워렌 버핏이 내가 한번 사들여 볼까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유망하다라고 투자의 규제는 생각을 한 건가 봐요. 예,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파산이 그 디폴트를 선언했던 중국의 어떤 썬텍이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었지만 미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좋았던 회사에도 이미 많은 지분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크게 그 30%가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으로 인해서 너무 그 설비 자체가 과잉 설비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그 산업 자체는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가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든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높은 이 여건들, 그래서 맨날 다 그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은 전기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속적인 그 정부의 그 수혜와 그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가 신생에너지 사업이 이제 그 크는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사업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0년 동안 40% 늘었는데 소비는 한 60% 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효율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과 가정과 그 상업용, 그래서 그 가게 같은 데서 쓰는 것이 6대2대2 정도의 산업으로 그 우리나라는 그 전력 산업, 전력에 생산되는 전력의 60% 이상을 그 산업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그 에너지량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수입이 그 우리나라가 선박,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보다 에너지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올해 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무 설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양의 2.5%, 2013년 기준으로는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 목표 의무 설치량의 60%밖에 설치를 못하면서 한전에 있는 자회사들이 대부분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못했던 40%가 이관됐고 또 올해는 2.5%의 전체 발전량의 2.5%를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그
그좀더 국내에서는 그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은 아직까지 못하지만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뛰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중국 쪽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때문에 공급 과잉, 아까도 이제 잠깐 지적을 해주시긴 했지만, 뭐 선택 하나가 이렇게 없어진다 해서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인가,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될까 전망 들어볼게요. 예,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전기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다른 거안 하고 그냥 원자력으로만 계속 발전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에너지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믹스입니다. 즉, 그래서 어떤 그 원자력이 가장 싸다고 해서 원자력만 할수 없고요. 왜냐하면 원자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깐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그 에너지가 끊기지 않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그 에너지를 계속 믹스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조력, 뭐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수급의 에너지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올해 6차 전력 수급 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석탄 발전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석탄 발전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셰일 가스를 함으로써 많은 그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서 지금 유틸리티 산업이 미국에서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셰일가스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수혜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발전한 어떤 석탄 산업들이 그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고 유럽으로 석탄이 수입되면서 석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석탄의 수혜를 볼수 있는 석탄 발전의 수혜를 볼수 있는 나라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석탄 발전을 하면서 예전과 같이 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탈황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오염이 많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설치해 줘야 또 이것이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 6월, 그러니까 한두달뒤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이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전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 들어볼게요. 예, 원래 4월로 예정됐던 그 중국의 덤핑판, EU 제품에 대한 어떤 덤핑 판정이 6월에 EU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으로 미뤄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태양광 업종에 그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모든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그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덤핑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서로 반덤핑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 유럽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의 제품들이 유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것이 될그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태양광 부분은 그 대기업, 그리고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굉장히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 성장성 정도를 보고 다음 주에 매수해도 좋을지, 너무 지금부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예, 태양광 산업이 지금 단기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지만요. OCI 같이 지금 바텀에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인 어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위해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전을 하게 된다면
본다면은 OCI처럼 폴리실리콘 같이 그 태양광 업종이 뒤에 있는 회사보다는 S에너지나 뭐 그 넥솔론처럼 그 태양광 발전의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다음 주 대응책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팀장님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섹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금 시장 분위기 많이 좋지 않아요. 194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장이 막 열렸다고 하는데 중국은 또 어떨지요? 리딩 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약보합 개장한다고요, 중국도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 약세 움직임입니다. 현재 0.02% 하락한 2219.0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3월 신규 계좌 개설 수가 72만 건으로 발표가 나면서 즉 2012년 4월 이후 단월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중국 증시의 하락세 속에서 계좌 개설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 유입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관망세가 좀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8월 영업 부가가치세를 전환 영업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인해서 약 12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올 3월 수입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만에 최초로 월별 기준으로 플러스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이 국내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에 따른 소비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올해부터 7에서 8%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수익률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모습인 만큼 관망세가 좀 더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는 뭐 계속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이네.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성대 팀장님 한 주간 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 들어가보자 시초가 공략주로 강정원 부장님께서 특별히 언급해 주셨던 AP시스템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AP시스템 아몰레드 관련된 종목인데요. OLED 기술 유출 조사로 악재가 있긴 했었지만 결국 이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았었죠. 사실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악재 해소 국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요일장 공략주로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변동성이 크면서 그날 당일 곧바로 손절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워낙 원칙을 준수하시는 분이시라요. 자,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로서 AP 시스템을 공략해봤었거든요. 이날 잠깐 손절이 됐었고 그 다음날 곧바로 또 반등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셨다면 11,750원에 공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장중에 3.45%, 12,000원 터치하면서 한 2.2%가량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곤 하나 현재 원칙을 바꾸셔서요. 시초가 대비 3% 오르면 곧바로 이익 실현, 마이너스 3% 빠지면 손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 AP 시스템 리뷰였고요. 시장을 괴롭히는 3인방이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 그리고 그룹들이 크게 흔들리는 쪽이 많으면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잠시 11시 30분에 전해드리겠고요.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